좋아, 좋아. 가을이에요, 가을. 이제 거의 다 지난 것 같지만, 가을은 가을이에요. 원래 이거는 가을에 그린 그림이 맞는데, 제가 유튜브를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거의 겨울이 다 돼가지만. 네, 그래서 제가 가을이라고 하면 가을인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대충 그려보자면은, 물 위에 서 있는 여자애 하나를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림 그리는 바이러스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의 대충이라는 의미는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힘을 적당히 빼고 잘 그리라는 소리예요. 힘을 빼고 잘 그리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마도 대충 바르고, 배경도 대충 바르고, 이것저것 전부 다 대충 바를 거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잘 그려야 돼요. 힘을 빼고 그린다는 거지, 정말 대충 그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말버릇이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게 바로 그림 그리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소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쓰고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대충 그려주세요. 자, 물 위에 있으니까 치마를 살짝 물로 적셔줍시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충 묘사를 추가해줍니다. 이거는 컬러 러프예요. 아무래도 메인으로 그릴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대충 하다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수정하면 되겠죠? 멀리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프레임의 기능을 이용해서 색감을 대충 바꿔봅시다. 자, 이거에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는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와우, 좋았어. 이제 대충 왜곡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왜곡을 한 이미지의 오퍼시티를 낮춰서 외곽선을 따줍시다. 외곽선도 대충 따주세요. 힘을 빼고 따주시고,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따다 보면은 재미없고 지루한 그림이 되기 쉬우니까 느낌을 살려서 대충 그어주세요. 대충. 절대 대충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은 대충 그리면 안 돼요. 얼굴은 열심히 그리셔야 돼요. 힘을 줘서 빡 그리고 빡 집중합시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뇌에 힘을 빡 주세요. 자, 이제 얼굴을 그렸으면 이제 다시 집중력을 아껴서 대충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대충 외곽선을 추가해줍니다. 대충 좋아요. 바로 이렇게 대충 그리는 게 그림 그리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대충 그리면 대충 그릴수록 그림은 더 좋아집니다. 왜냐면 중요한 부분과 안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중요한 부분도 묘사하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림이 되거든요. 힘을 줄 부분을 빡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손을 그렸는데 손이 별로예요. 지웁시다. 다시 그려볼까요? 네, 다시 그렸어요. 이제 다른 부분도 대충 그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손은 구립니다. 구려요. 그러니까 지우고 다시 그려줍시다. 좋았어.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대충 그리다가 안 그려지면 역시 힘을 줘서 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손 다시 그렸으니까 칠해주시고. 어두운 톤 한번 빡 잡아줄게요. 왜냐면 오퍼시티를 낮췄으니까. 네, 어두운 톤이 없죠. 어두운 톤을 한번 확 잡아줍시다. 지금 보시면은 옷 부분에 살색이 묻어있는데, 이건 제가 그린 거는 아니지만 클립 스튜디오로 기능으로 왜곡을 좀 주다 보니까 지 멋대로 살색을 추가해줬네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채택합니다. 네, 대충 묘사해주시고, 대충대충 계속 묘사해주시고,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그리고 옷 부분에 구름 추가해주시면서 계속 묘사해주시고요. 물론 이것도 대충 하는 겁니다. 어두운 톤 한번 찾아주시고, 구름 계속 묘사해주시고, 네, 어두운 톤 찾아주시고, 방향 찾아주시고, 어두운 톤또 찾아주시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대충 그리면 어느샌가 완성이 되어 갑니다. 계속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죠. 자, 치마도 살짝 피부 비치게 그려주시고, 다리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주제부를 잘라주고 배경을 대충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배경은 주제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역시 대충 그리면 충분합니다. 배경 대충 그려주시고, 나뭇결도 대충 그려서 어떤 질감인지만 간단하게 보일 정도로만 그려주시고.
주제부를 색감을 바꾸어 봤더니 맑은 하늘이었는데 그거는 어울리지 않아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석양으로 그려봅시다. 절대로 그냥 하늘 그리려다가 이때 기획을 바꿔서 가을로 그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야. 아닐 거야. 자, 이제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브러쉬 터치만으로 그냥 나무처럼 보이게만 해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캔버스를 올려줍시다. 뒤쪽에 섬광탄을 터트려서 밝게 털어줄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에서 이젤을 하나 더 넣어줍시다. 그리고 또다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완전 짱이죠. 자, 뒤쪽 머리를 대충 그려줍시다. 힘을 빼고 대충대충 발색 톤을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우와, 이제 머리가 끝났어요. 끝. 계속 정리해 주시고 넥타이에 디테일 추가합시다. 나뭇잎 대충 그렸는데요. 이거는 스케치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대충 했다가 망했거든요. 수습해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죠? 결국엔 지웁니다. 그래요. 얼굴 그릴 때는 대충 그리면 안 돼요. 얼굴은 중요해요. 얼굴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다리 느낌 묘사해주시고, 이제 클립 스튜디오에 있는 기본 기능인 반풍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주황색을 살짝 추가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충 끝났죠? 이제 나무 브러쉬를 사용해서 초근경을 하나 넣어주고요. 끝났죠? 이제 여러 가지 효과 브러쉬 사용해서 간단하게 묘사 좀 추가해주시고, 물불화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물 튄 느낌 표현해주시고, 끝났죠? 네. 선 색깔, 까만색 너무 튀니까 적당히 바꿔줍시다. 눈치껏 바꿔주면 돼요. 하이라이트 대충 넣어주고요. 자, 이제 서명을 들어갑시다. 서명이 제일 중요해요. 서명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저것 디테일 추가해주시고, 잔머리 그리기라는 건데, 이거는 얇은 펜으로 머리카락 한 가닥씩 옆에 그려주면 디테일이 확 살아나겠죠? 네, 잔머리 계속 그려주시고 배경 부분에 디테일 추가합시다. 네, 완성입니다.